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진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별도로 좀 풀어보시라는 의미에서 좀 강의 뭐죠? 강의 회차 있죠? 몇 강의 그 강의를 나눴죠? 예, 원래는 한 강의에 해도 되는데 두 강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그 이론을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연습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보실게요. 명성 기업이 대한상점에 상품 1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그래 있죠. 이에 대한 붕괴를 오른 것으로 그려 있어요. 일단 매출에 관련돼 가지고는 외상매출금이나 바드럼 계정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 아니면 2번이 될 겁니다. 3번하고 4번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일단 관련 계정이 아니고요. 근데 신용카드는 어음이 아니거든요. 어음이란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답은 1번 됩니다. 1번. 그리고 실무에서도요. 카드 결제를 하면은 외상매출금을 쓰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신용카드 관련된 계정보다 외상매출금. 어음은 다른 겁니다. 오케이. 1번 체크하고 넘어가시죠. 두 번째 보실게요. 상품 3만 원을 판매했는데 대금은 신용카드 결제가 됐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판매 대금의 5%게 돼 있어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3만 곱하기 5% 해가지고 1,500원 되죠? 그럼 일단 수수료가 1,500원인 보기를 찾아야 됩니다. 일단 3번하고 4번 아니죠? 수수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1번 아니면은 2번이 돼요. 1번 아니면 2번일 건데 일단 카드를 긁으면은 돈을 바로 받지 못합니다. 외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외상매출금 계정을 쓰는 게 맞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이다 이겁니다. 카드는 외상매출금으로 쓰는 것이 무난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수수료가 있으면은 수수료를 별도로 처리한다는 거죠. 매출은 대변에 쓰잖아요. 그죠? 그리고 외상매출금 28,500원, 수수료가 1,500원. 딱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의 답도 1번 되겠어요. 신용카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다. 신용카드 결제에 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겠습니다. 경기 상사가 갑제품 100개를 만 원의 외상으로 매입을 했답니다. 물건을 외상으로 매입했잖아요. 그죠? 돈을 나중에 줘야 되죠? 그럼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들어간 어떤 붕괴를 찾으시면 되겠죠. 딱 보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들어갔네요? 그 다음에 수수료 500원하고 운반비 500원은 현금지급 했답니다. 그럼 1000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변에 현금이 들어갔겠죠? 아, 다 보니까 다 현금이 되죠? 그러면 차변에서 이제 찾아야 될 건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물건을 살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물건가에 포함을 시킨다. 그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수수료하고 운반비가 지출되는데 이거는 물건 구입하고 물건 구입과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품이나 원재료 쪽에다가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구입가는 얼마가 돼요? 만 원에 500, 500이니까 구입가가 11,000원이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매입이라고 돼 있죠? 예. 상품이나 재료 대신에 매입이라는 계정을 쓸수 있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입이 11,000원이 돼야 되니까 11,000원짜리를 고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1번 되겠네, 1번. 그죠? 예.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나오면 쉽겠죠?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어렵지 않아. 예. 4번 보실게요. 상품 매매업을 영위하는 명성의 액사는 자료인데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서 매출 총이익. 순매출액, 순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다 계산하겠죠? 자, 순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자, 순매출액.
일단 총 매출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총 매출이 6만이고요. 환입, 할인, 에누리 이런 걸다 빼야 됩니다. 그래서 총 매출이 6만이고요. 여기서 환입, 할인을 빼야겠죠? 1,500. 이걸 빼면 순매출액이 58,500원이 나오겠죠? 참고로 매출 운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판관비로 해서 별도로 고려가 되죠? 예, 주의하세요. 매출 운임을 빼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 틀린 겁니다. 예.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세 개만 고려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순매입액을 한번 계산해 봅니다. 총매입액부터 시작하겠죠? 총매입액이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애누리 환출 이렇게 있습니다. 저두개 빼야죠. 두개 더하면 1,000이죠? 1,000 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입운임이 있는데 요 매입운임은 부대비용이니까 더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0을 더해줍니다. 그러면은 순매입액은 45,0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 돼? 매출원가? 기초하고 기말 더하고 빼면 되죠? 기초가 4,000이고 기말이 3,000이에요. 4,000에다가 요 45,000 있죠? 요 더하고 그다음에 3,000을 뺍니다. 기말 상품 재고에 3,000 이렇게요. 그러면은 매출원가가 46,000이 나오겠죠? 매출총액은 뭐에서 못 빼는 거예요? 58,500원.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46,000을 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빼면은 그 매출총액 나오죠? 얼마예요? 58,500 빼기 46,000. 이익은 12,500 되겠네요. 그래서 매출총액은 12,500입니다. 그러면 4번의 답은 3이 되겠죠. 이거 하나만 정확히 풀어보시면은 웬만한 문제는 다풀수 있을 겁니다. 문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뭐 순매입액을 구하시오, 매출원가 구하시오, 아니면은 좀 역산해가지고 뭐 기초나 기말재고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기본 공식을 아시면 그걸 좀 변형하면 되니까 문제 풀이가 어렵진 않을 겁니다. 4번의 답은 3이네요. 5번 보십니다. 5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능별 포괄손익 계산서를 작성한 경우에 매출원가와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기대 있죠? 거의 같은 문제죠. 총매출액에서 일단 애누리, 환입, 할인 봅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계산하면 되죠. 총매출액에서 애누리, 환입, 할인 빼면은 30 빼기 8만이니까 순매출액이 22만 원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리고 총매입액에서 애누리, 환출, 할인 요거 빼면은 순매입액은 20만 빼기 13,000이니까 16만 될 거고요. 기초재고 더하고 기말재고 빼죠? 그럼 매출원가 나와요. 그래서 53,000 더하고 7만을 빼죠. 그럼 매출원가 얼마 나옵니까? 16만 빼기 17,000이니까 15만 3,000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계산 좀 해볼게요. 16만 더하기 5만 3천 빼기 7만. 아, 14만 3천이에요. 14만 3천. 이렇게 나오겠죠. 매출액은 22만 원이고요. 순매출액. 매출원가는 14만 3천입니다. 그 매출총이 얼마 나와요? 여기서 이걸 빼면은 매출총이익이, 7만 7천 나오겠죠. 7만 7천. 여기서 5 빼면은 매출총이 7만 7천 나올 거 아니에요? 일단 매출원가를 물어봤으니까 매출원가 14만 3천 고릅니다. 요거 아니 요거죠? 매출총이익률은 뭐예요? 매출총이익률. 매출총익에서 매출을 뺀 거죠. 아, 나눈 거죠. 그러면 7만 7천 나누기 22만이니까 35%가 됩니다. 35%죠. 따라서 5번의 답은 4가 되겠네, 4.
됐나요? 예. 별말이 없으면 매출 총이익을 순매출액으로 나눈 것. 요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이 이렇게 되겠죠. 22만 빼기 14만 3천 나누기 22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3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5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6번 보십니다. 경기의 4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되었고, 그랬죠? 매출액이 270이고, 매출원가 20%이 가산한 게, 270이다 이거예요. 이럴 때, 매입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네요.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죠? 일단은, 매출액이 270이고, 매출원가 20% 이익 가산, 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은 이익이잖아요, 그죠? 매출액 270이래요? 매출 원가에다가 20% 이익을 가산했대. 그요 이익이 매출 원가 곱하기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네. 이 넘기면 이렇게 되거든요? 270은 매출원가 곱하기 1.2 이렇게 돼, 1.2. 요건 1이고 요건 0.2니까요. 그러면 원가가 나오겠죠? 270 나누기 1.2 합니다. 270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은 원가는 225가 나와요. 225.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순매입액 더하고 기말재고를 뺀 거죠. 문제에서 기말재고액이 20만 원 증가했다 그려 있어요. 만약 기초재고가 여기라면 기말재고는 20만 원이다 이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럼 순매입액 나오겠네, 그죠? 순매입액에서 20 뺐더니 225래요. 그러면 순매입액은 얼마? 245만 원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6번의 답은 4입니다. 4. 여기 좀안 보일 수 있는데, 4번이 245만 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익이 원가의 20%다 이겁니다. 매출 원가에 20%를 붙인다고 했으니까, 이익은 매출원가 곱하기 20%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걸 이용해서 원가 구매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와 기말재고 나와 있고요. 판매 가능 상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판매 가능 상품액의 정의가 뭔지를 아시면 그만 푸는데, 뭘못 풉니다. 판매 가능 상품은 기초 재고 더하기 단기 순매입액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거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 여기서 기말 재고를 빼면 어때요? 매출원가 나오죠? 판매 가능 상품 이두 개가 53이고 기말 재고가 15니까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38만 원 나와요. 그럼 7번의 답은 3이 되겠죠? 이걸 또 잘못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10을 더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53만에 기초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두개 53이니까 여기다 15 빼면은 매출원가는 38 나온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해서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감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